이게 지금 공선주 3편의 1장에 지난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남았네요. 네. 오늘 뭔 나라더라? 둘러냐. 얻어보고 얻어가 받으시면 하겠대. 팀장님 이거 하시고 수고하실 거예요? 네? 그거 하시고 수고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팀장님. 오늘 내가 이거 봤더니 2장은 좀 나은데 다음 장이 엄청 길거든요. 허인지 2장이 나오네요. 보통 허인지 2장. 얘 이제 한번 허인지 2장이에요. 근데 그 주자 어류라는 책에 그게 나온다네. 주역이 제일 어려운데 주역보다는 중용이 어렵더라. 근데 중용보다는 여행자 허인지 2장이 제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것을 겁없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어렵냐면은 정말 그니 그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단어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대충 흘러가는데 허인지기장의 경우는 정말 좀 어렵고 또 허인지기장이나 2장이나 또 곡속장이나 몇 장 때문에 이것은 냉정 스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몇 가지 장은 냉정 같은 큰 회의 현장 안에 못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을 쓴 걸로 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공선추 나오네. 나는 못 봤다고. 자, 본인이게. 공선추 보다 일단 아 여기 참 했지. 이걸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안 읽어보면 지금은 그냥 안 읽는 것 같다고. 저희 집에 저하고 견해를 달리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선생이 다섯 번 읽으라고 딱 다섯 번 읽어요. 막 정작이라는 거 그리고 더 안 읽어요. 이해한 것도 상관없어. 쉽게 들으네. 한 번 읽다 이걸 보고라고 딱 이렇게 물어. 더 안 보이고. 내가 한번 더 보고라고 쉽게 들어 다 했다고 안 물어. 이제 공선 주문한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공손추문화 보자 남편이 아니라 우정이 저 제우 차나오대 유 은지
마치로 방비 이루야며 일민도 방비 지신야오늘 여기문하니 강백이 기하시니 시 난야니라.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죠. 공손치가 물어봤죠. 뭐라고? 선생님께서, 민야 선생님께서 제 나라에 주요한 자리에 계신다면 관중이야 앉아가 했던 제 나라에서 둘 다 이름은 이나가고 관중이야 앉아가 했던 그런 훌륭한 업적을 다시 기약해 볼 수 있습니까? 명사하자면 자네는 영락 없는 제 나라 사람이시니 그랬어요. 영락 없는 제 나라 사람이시니 관중 앉아만 알 따름이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증서와 대화 내용은 냉장인 용어죠. 냉장 말하기는 어떤 사람이 증서한테 물어보게 문호를 또 그렇잖아. 문어도 똑같아. 네. 문어보다 증서에 물어보기를 우리 자네의 그 말은 친근감을 갖대. 자, 즉 이 혹자가 증서한테 당신 내 예, 사랑하는 당신 자로와 당신과 뭐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시연을 갖다가 더불어 한다고 주의서를 했어요. 증서가 죽연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죽자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운 모습으로서 우리 선자도 두려움 받아 그러니까 나는 말할 것도 없다니. 우리 선자도 즉 이것은 이제 할아버지냐 아버지냐 학생이 다르지만 우리 증자는 훌륭한 선대도 두려움마다 이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경외라 했어요.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관중과 비교해서 누가 더 덕이 났습니까? 이 증서가 불현 얼굴을 붉혔다 했죠. 네, 그런데 얼굴을 붉히면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덜 좋은 모습으로 사순 인사들은 덜 좋은 모습으로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 증을 즉으로 나겠어요. 곧 관중과 나를 비교하는가? 그래서 관중이 실질적으로 형편없다는 것, 얘기해요. 관중이 인간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이와 같이 오로지 하였으며, 이와 같이 오로지 했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딱 복정했다고 했어요. 또 국정을 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오래 했다. 40년을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성과를 냈던 공적이 이와 같이 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곧 나를 이 사람과 관중과 비교하는가 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로는 훌륭한 분이지만 관중은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관중은 증서도 하려고 한다. 관중이 했던 행동은 증서 내가 볼 때 증서 내가 할 수 많은데 맹자가 볼 때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자네는 즉 공손주 자네는 나를 보고 원어 지금 그 사람 확인을 원하는가 위 내가 원하기를 왜 하는가? 바라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손주가 이제 반말하죠. 관중이란 사람은 자기 군주를 폐자로 만들었어. 환공이란 제나라 환공을. 안자는 그 나라 임금이 명공을 갖다 아주 세상에 알렸다고. 그런데 관중과 안자로 아직도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합니까? 이 족자는 할 만한 가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나라의 정도의 경제적, 인구적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왕천하는 것은 유 뭐뭐 같다 했어요. 손을 뒤집은 것 같다. 요만큼 쉽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황금주가 그렇다면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네. 제가 의혹이 점점 이 자자가 더욱 자자인데 더한 익자가 뭐냐 했어요.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문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데 결국은 자기 혼자 천하의 제비 모든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왕의 훌륭한 덕을 가지고도 100년 동안 살면서 죽었는데 97세인데 100년은 성수리게 됐어요. 하는데 동안주님이 100년 동안 문왕의 덕을 계속 베풀었는데 아직도 천하의 미흡하다겠네. 이 흡자가 무뎌지고 있는데 충분한 거 있어. 그래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과 주공이 계속 그 문왕의 덕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덕을 시행한 연호에야 크게 행해졌다. 왕도 정치가 크게 행해졌으니
유대계지만 문왕은 저는 훌륭했지만은 천하의 3분의 2만 소유했다 했어요. 무왕이 극상이고 무왕에 비해 가지고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무왕의 아들 성왕을 통해가지고 얘 아들 정했으니까 그때 이제 통치가 그 왕도 정치가 완성되거든요. 자 그러니 오늘날 선생님께서 왕천하가 약연 사이에 있네 약에 뭐뭐한 듯하다 약연이 쉬운 듯한다고 하면은 문화는 돈밖에 부족합니까? 우리가 최고로 치는 문왕이 그같이 훌륭한 사람도 100년 동안 살면서도 하나 못하고 죽었는데 왕천하가 쉽다고 말하는 거네. 이재로 왕이 유반수라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문왕 그도 한수 아닙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왕을 하가 당했죠. 문왕을 어찌 당자가 대적을 당했어요. 대적하지요. 이 문왕을 대적하는 주체가 맹자가 될 수도 있고 후세 왕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는데 얘가 생각하면 맹자를 포함한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 대적하겠냐 그러면서 말해요. 문왕 상황이 도저히 왕천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탕으로부터 붙어졌다고 똑같다 했어요. 무정의 일위까지 이게 1대 왕이고 무정이 22대 왕이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은 30대 왕이고 자 탕으로부터 무정일까지 현성한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여섯 일곱이 일어났다겠네. 그때 그래가지고 네 명을 얘기했어요. 네 명. 단경까지. 근데 단경을 원래는 상나라가 은나라가 되는 과정이 은으로 이전해갖고 단경이 났다. 옮겨 이상해. 늘 얘기했지만 중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앵기면 망해가고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동천이니 남한이 남천이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그러니까 네 명에다가 탕임금하고 무제까지 하면 여섯 명이 된다.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예닐곱이 일어나가지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은나라에 돌아간 지 오래됐으니 오래되면 변화시켜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백성들이 탕임금의 훌륭한 업적, 그 다음에 뭐 태정, 태부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업적, 또 무정의 업적 그걸 쭉 생각하니까 설사 지금 왕이 잘못하더라도 또 좋은 현생된 군인이 나타나겠지 라고 얘기했나 봐. 오래되면 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정이 제후들로부터 조회받아가지고 천하를 둠이 두 개, 천하를 둔다는 건 천하를 차지하게 뭐 유 같은 뭐라고? 운지장 운지어장이겠죠. 손바닥에서 움직인 것 같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니, 무정이 이제 잘했다는 거. 주나라로부터 무정까지 거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랬죠. 22대, 30대니까 얼마 들어있어? 7대가 들어있다 했어요. 15년, 22 빼고 23부터 29까지 하면, 혹가라 그럼 쉬운 거, 이런 맹이. 자, 오래되지 않다. 그래서, 아직 주인금이 형편은 짓거리하고 문왕이 훌륭한 덕을 가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우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가문이나 또 그 사람들 그 위로부터 훌륭하던 훌륭한 습속과 또 그 위로부터 나오는 좋은 풍조와 아름다운 정치가 아직도 조금 보존됐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놓고 또 훌륭한 인재로서 미자, 미중, 왕자, 비관, 기자와 또 이성인 교격이 모든 현이냐 즉 주인금의 훌륭한 그런 말자는 신하였다. 근데 그들이 서로 더불어서 보상지 도와줬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그 상나라인 또는 은나라가 마지막을 잃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그 소유가 아닌 것이 없다겠네. 이 주인금 또는 은나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한 명의 백성도 그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문왕의 입장을 전다고 겨우 사방 백리로서 왕을 일으켰으니 시 그래서 어려웠다. 이거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문왕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문왕 입장은 상당히 어려울 시야. 그래서 대답 설명인 거예요. 오늘 치료죠. 궁금해요. 자, 제인이 유원왈. 제인이 유원왈. 수유제나. 수유제나. 불여 승세며. 불여 승세며.
수유작이나 수유작이나 후려 대시라 하니 후려 대시라 하니 금시즉 이연년이라 금시즉 이연년이라 자기는 전기하라 자기는 전기하라 신위 경종지시라 신위 경종지시라 자기의 또 특이자 써놓고 세금 옆에 쓰는 호미기자고 같이 썼더라고. 그래서 이 자기 두에는 이제 농이 밭에 쓰는 기부란 얘기니까 농사 기부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농사 기부. 그 다음에 불교 대시한테 시는 경종 밭갈고 씨 뿌리는 시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농기구 예측, 아니 예측이라 뭐라 그러죠? 또 관리기를 갖고 있어도 여기 관리기 좀 구워내야 되는데 관리기 갖고 있어도 파종식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파종식.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밭가는 시기, 파종식. 제나라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제나라 사람이 그동안 쭉 얘기해온, 얘기해온 그런 옛말 쓰는 거예요. 제나라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비록 지혜가 있으나,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불효는 뒤에가 난 것이 불효라겠어요. 비록 농기계 좋은 것이 있더라도, 트랙터가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지만 못한다. 즉, 그 트랙터를 쓸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 금시즉, 지금 때가 쉬운 때가 무슨 얘기냐? 당신이 지금 문왕과 같은 훌륭한 덕을 갖추지 못했어. 그렇다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당신한테 유리하더라. 새도 탔고 시도 탔다. 나중에 이제 새와 시가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새와 시를 탔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이건 해는 지혜를 해라고 생각해. 지혜는 지지명착. 지혜가 명석하고 명석이 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슬기로 했잖아요. 새는 사기미편이라는 사일의 기미가 이로고 편안한 곳이 있는 곳이니까 사일의 기미가 이로고 편안한 곳이다. 그러니까 형세. 그 다음에 수유자기는 자기는 뇌사지동인데 뇌사지동 한번 봐볼까? 뇌사가 쟁기됩니다. 어습사자. 뇌사. 불교 대시가 되는 시라는 경종시. 주조일반은, 조주일반은 주에 나와 있는 비춰볼 때 경종과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금시는 이해냐? 금시는 금이 오늘날이다. 여기서는 문왕에 비교해 볼 때. 이란 것은 시와 새를 말해요. 시와 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부관 문안지사지. 부관 문안지사지. 치왕은 성계호 시세하라. 성계호 시세하라. 제인상 요원화. 제인상 요원화. 인지 작사야에. 인지 작사야에. 수유 지혜지교라. 수유 지혜지교라. 불여승기 가위지세니. 불여승기 가위지세니. 부득기세즈. 부득기세즈. 지혜를 장 안시오와. 지혜를 장 안시오와. 인지 치전자에. 인지 치전자에. 수유 자기집이나. 수유 자기집이나. 부여대기 가경기시니. 부여대기 가경기시니. 부득기시즈. 부득기시즈. 자기를 장 안용호와. 자기를 장 안용호와. 오위 이재왕 유 반수자로 오위 이재왕 반수자로 반수자로 여기 금시지 시세 여기 금시지 시세 시세 지금까지 내야 돼요. 시세 금시지 시세즈 금시지 시세즈 이연년이 이연년이 기약 문항소조 기약 문항소조 시세지 난제리요 시세지 난제리요 시와 효과 나옵니다. 불여 승시 불여 승세 대시죠. 대시 승세라는 게 똑같은 거죠. 문왕의 일을 보건대 왕천하의 일인 것은 진실로 어디에 매여있다? 시와세에 매여있다. 제나사람 일찍이 어떤 말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비록 지혜의 교묘한 또는 훌륭한 지혜가 있더라도 어머머다 할 만한 형세를 타는 것만 튼탄한 것만 얻어다 승리하게 튼탄한 말입니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 형세를 얻지 못하면 지혜를 장차 이제 안자 어디에다가 베풀 것이냐 안자 어찌 안자
자, 사람이 밭을 감에 있어서 비록 쟁기 같은 훌륭한 농기구를 잘 갖췄지만 경작 밭을 갈 만한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니 그 때를 얻지 못한다면 그 훌륭한 농기계를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위 말한 이 제왕 유 반수란 것도 말이야. 내가 말한 이 제왕 유 반수란 것도 아까 그랬죠. 관중은 이 후궁 폐하고 안전한 이문의 관중 안전 유 부정입니까? 그러니까 명자가 이 제왕으로 이 제왕은 유 반수야 그랬잖아. 이 제왕 유 반수 그대로 그랬지. 네. 자. 제 나라의 땅덩어리나 형세 가지고서 왕천한 것은 뭐뭐 같다? 손바닥 짓는 것 같다고 한 것 말한 것도 또한 오늘날의 시와 세를 가지고 한다면 쉬운 듯하니 어찌 문왕이 닥쳤던 시세와 형세의 어려움과 약 같으려 그러니까 문왕이 했을 때 시세와 오늘날의 시세는 많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엄마는 지금이 시세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후 은주지성에 하후 은주지성에 지미우과 천리자야 하니 지미우과 천리자야 하니 이제 유기지으며 이제 유기지으며 계명구패 계명구패 상문이 성문이 바로 사경하니 바로 사경하니 이제 유기미느니 이제 유기미느니 지불계백이며 지불계백이며 민불계치어라도 민불계치어라도 행인정이 왕이면 행인정이 왕이면 막지 넣어야리라 막지 넣어야리라 찬은 찬은 기세지이하라 기세지이하라 3대 성씨에 3대 성씨에 왕기 불가 천리연을 왕기 불가 천리연을 금제 이 유지하니 금제 이 유지하니 이어 문왕지 백리요 이어 문왕지 백리요 우 개견지성 우 개견지성 상문이 상문이 자 국도로 자 국도로 이지어 사경하니 이지어 사경하니 언 금인 조밀려라 은 금인 조밀려라 하나라는 그냥 끝에 후를 붙여요. 근데 왜 붙이냐고 있냐 보니까 하나를 후를 붙인 이유가 하나라는 논임금 순임금을 이어받아가지고 했다 해서 뒤를 따른다 해서 후를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후를 보면 호도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 호가 도산 안창호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호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후 이렇게 했다. 그걸 따르겠다. 그 말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하후 그 말은 그 순임금의 훌륭한 남자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에서 후자를 써. 자, 은나라와 주나라가 왕성한 시절에도 땅덩어리는 천리를 지남을 두지 못했다면 천리가 지나지 않을까. 이때 말하는 이 땅덩어리라는 것은 천자가 직접 경영하는 통치하는 왕기를 얘기했죠. 자체는 없잖아요. 없죠. 제후들이 많으니까. 근데 천자가 제후를 완벽하게 장악한다면 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천자가 제후를 완벽하게 장악이 안 된 상태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후들이 힘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제 나라는 이미 천리 정도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제 나라는. 또, 닭이 울고 개가 짖는 것이 서로 들리는 것이 사방의 경계 국경까지 되어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이나 사람들 많이 밀집해 사는 동네에서 닭이 운 것이 요 집 들리고 요 집 치고 요 집 들리고 요 집 들리고 계속 같이 들려갖고 다 인근에서 연결되지 국경까지 다 들린다. 사방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이 촘촘하게 산다. 캐나다를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진짜 사람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캐나다가 우리 남한에 한 100개 가까이 된다는 지금 9,800 안만 돼요. 근데 인구는 한 3,000만 좀 못 될 거야. 2,000몇 명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도에 한 20만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드물겠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드물어. 여기는 어떤다고 빽빽을 산단 말이야. 그러니 제 나라가 충분한 백성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군사력은 땅도 필요하지만 백성이. 땅이 많다는 건 군량을 만들 수 있고 백성이 많다는 것은 군량도 있지만 또 진지한 군사력. 그러니 땅을 다시 개간할 필요 없고 백성들을 다시 모을 필요가 없다. 모으지 않더라도 어진 정치를 행해가지고 왕처를 한다면 막지 넣어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무지 없다. 이 말은 그 제 나라의 형세가 쉽다는 것을 언말한 것이다. 아까 시와 세라고 했어요. 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3대성시에 사은주 3대가 왕생할 때 왕이 직접 다스린 것이 경기일 때 기자들.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도 왕기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천리를 지나지 못했거늘 오늘날 제 나라 이미 천리를 소유하고 있으니 문왕이 백리 가지고 왕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과 다르고 또 닭과 개가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리는 것이 국도로부터 사방 국경에 이른다 하니 이 말은 거주하는 백성들이 조민이란 말이다. 빽빽한 조차. 이 글자가 문맥에 따라서 다양했어요. 어쨌든 후미지 백자 사람인 자세가 아니고 어쨌든 비유할 백자 어쨌든 피할 백자 지금 이제에서는 열백자 개간을 백자 또는 다슬 백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금백이라고 쓰기도 하죠. 임금 여기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나올 때마다 잘 모르시면 연필에다 살짝 써놓으면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를 하에서 후자 붙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우월 후자 붙은 이유는 이 뭐 때문이다. 하는 읍손이 유천하야. 읍손이라는 뭐냐? 부자간의 상승이 아니라 읍암으로서 손순 양보했단 말이에요. 요 순임금이 돌아가시자 훌륭한 신하인 우임금한테 주었다 했고 읍손. 그래서 후자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중간에 있잖아요. 성자를 중요시 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나라가 시작했지만 왕산할 때도 겨우 천리밖에 없다. 그 얘기야. 우탕, 문무, 흥왕기 성신. 왕천하를 이렇게 했고 성대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왕기를 얘기했어. 아, 그렇죠. 왕이 직접, 천자가 직접 사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제유 기지에 담으나 이미 제나라는 천리의 넓은 곳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친 것이다. 계명국별 상문인 다음 사경이라면 다른 넓게 광단, 넓게 퍼졌단 말이다. 차, 거기, 은번지상이다. 이것은 은도 많을 자, 번식도 많은 세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형태를 그러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제유 기민이, 저는 천리내 백성들 꽉 찼다. 지 불제비의 결함에서는 다시 도모나네. 무슨 얘기냐? 또 땅을 다른 나라를 뺏어가지고 틀을 넓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도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벽은 개벽, 개간하다. 민불개 취지, 취는 취지. 또 사람들, 다른 나라의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막 잡아오든가 막 전쟁을 해갖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인정이 왕이고 인정은 애민지장. 이 어진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막지 능하야는 불능지 어떻게? 제 나라가 왕천할 일이 그냥 불능지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생각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견 세지 이어 왕냐오. 하이견 세지 이어 왕냐오. 피하우 은주지상에도 피하우 은주지상에도 왕기지지는 왕기지지는 과 천리자야로되 이유가 천리자야로되 이 제즉 이유 천리지지으니 이유 천리지지으니 기담구왕 기담구왕 백리지지 이재리오 백리지지 이재리오
계명구패지성이 계명구패지성이 지성이네요. 피차 상문이 피차 상문이 차국도이 차국도이 바로 교회기 사경하야 바로 교회기 사경하야 이 제즉 이유 기서지 미느니 이유 기서지 미느니 기여 무왕 기여 무왕 백리지민 이제리요 백리지민 이제리요 유비지득 유비지득 지이변하야 지이변하야 이 부대 계백이며 이 부대 계백이며 유기민즉 유기민즉 민 이취하야 민 이취하야 이 부대 개치이라 이 부대 개치이라 승차세하야 승차세하야 이행 인정이 왕이면 이행 인정이 왕이면 천하는 천하는 자 막지 능해야 되니 자 막지 능해야 되니 부 하나는 왕계리요. 어떻게 왕차 하는 것이 쉽게 어떻게 세 형세가 왕차라는 게 쉬운 것을 견 알 수 있는가? 하이견 세지입니다. 어떻게 하이견 알 수 있느냐? 견자 알겠죠. 형세가 왕차라는 게 쉽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이거 해석이 좀 어디를 써야 된다고 다른 때보다 자 하우와 은과 주나라가 완성한 때에도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지역은 천리를 지난 넘는 데가 있지 않았다 않았는데도 제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천리의 땅을 두었으니 어찌 다만 문왕이 백리 땅에 그친 것과 같으니 또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는 거지 계속 들려야 돼. 수도로부터 사방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가지고서 제 나라는 이미 기서지면 이미 많이 숫자가 많은데 많은 백성을 두었으니 어찌 문왕의 백리 내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치는 것 같겠냐. 땅덩어리를 두었다면 땅을 다시 이미 충분히 개가 됐으니 더 이상 계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백성도 충분히 두었다면 백성들이 이미 다 모였으니 백성들 더 모을 필요가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은 형세에 힘입어 가지고 또는 틈을 타 가지고서 어진 정치를 행해 가지고 왕창한다면 천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니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왕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 하난지요.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행인정이 왕천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행인정이 왕이면 천하는 얘는 막지 능어야 주어가 천하가 돼야 돼.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바빠가지고 비지 해석을 못 올리는데 어쩜 올리지 5월달 손자가 온다. 좀 5월 말에 올렸어. 차 왕자지 부자기 차 왕자지 부자기 미유소 차시자야 하며 미유소 차시자야 하며 민지 초체어 학쟁이 민지 초체어 학쟁이 미유심어 차시자야 하니 미유심어 차시자야 하며 기자의 이위식하며 기자의 이위식하며 갈자의 이위음이니라 갈자의 이위음이니라 찬은 찬은 기시지이하라 기시지이하라 자문무지차 자문무지차 칠백여년이니 칠백여년이니 이어상지 현성계작이요 이어상지 현성계작이요 인고학정지심하니 인고학정지심하니 이어주지 유유선정이라 이어주지 유유선정이라 이위음식은 이위음식은 언기갈지심에 언기갈지심에 부대 감미하라 부대 감미하라 아까는 세인대거든요. 시 승을 계속하겠다. 세시를 자 그리고 그 말은 이제 때를 얘기하는 거지. 형세가 그렇고 왕천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지금보다 드문 때가 있지 않을까. 이게 왕천한 사람이 맨날 있고 지금부터 이런 게. 그리고 백성들이 학정의 시달려고 초췌해진 것이 지금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니 배고픈 사람한테 먹이기 쉽고 목마른 사람한테 마시기 쉽다. 이것저것 난간단 말이야. 맛이 있니 없니? 물이 차니 덥니? 그냥 아까처럼 맥고는 왜? 뭐든 다르다. 자, 여기는 이 문장은 때가 쉽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문왕과 무왕도 지금 여기까지 700년이면 그러니 상나라는 현성군이 계속 이런 것과 다르다. 한번 봐볼까? 지난번 공부했는데 요건 뭐 됐으니까 이렇게 기자일시 화자일시 배고픈 사람에 먹이기 어렵지 않냐고 목마른 사람이 마시기 어렵지 않다. 무엇을 줘도 먹고 잘 마신다. 예, 공복적으로 된다는 얘기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 같아. 이거 아까 했잖아요. 자, 문무, 지자 700년이니까 이어 상기 현성 계자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무왕이 1443년 죽은 걸로 약이라고 해서 대충 BC 1443년. 그러니까 맹자가 370년 태어났으니까 700년 됐잖아요. 예, 700년 정도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무왕 같은 훌륭한 왕이 죽고 난 뒤에 7년 정도 됐으니까 이때는 맹자 때는 한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지 현성 그자가 공부했지란 말이에요. 상나라는 계속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8대가 7대가 22대 20대 내면 22대 나오는데 몇 대 안 되니까 그리고 해야 100, 뭐 100년 뭐 많이 많이 300년 근데 이거는 700년 그래서 이 말 요원들은 계속 그동안 훌륭한 군주가 있었는데 여기는 무왕 때부터 군주가 훌륭한 사람 없고 맹자가 없었다 있는 얘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학정의 고통받는 게 심하니 주나라는 아직도 훌륭한 정치가 있는 것과 다르다겠네. 아까 말했던 훌륭한 왕자 비관이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그 다음에 음과 식이 쉽다는 것. 2위 음과 식이 되기가 쉽다는 것은 어느 말이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심해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지 않는다. 감미는 맛있는 음식이죠. 다를까 보지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보통 음식을 또는 과일이라고 해요. 맛있다는 개념을 단 것을 적어놓아요. 단면 맛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과일의 고유한 맛을 내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잘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은 걸 잘 산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쉬고 잘 살아야 하고 어떻게 잘 살아야 하고 타워프레스가 두 개 있어야 그럼 잘 산다고 세상 살면서 나쁜 짓을 하던 말도 저는 생각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못 가치가 지금 성경이 있다고 했어요. 감미라는 것은 아는 달고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자지 부자 차자는 위에 땅덩어리와 백성이 땅덩어리도 넓고 백성도 많다 그만한 새라고 했어요. 새. 이것과 이것에 연계돼서 차 그리고 그만 뭐 말이요? 새도 좋고 그 말은 새는 지와 민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작은 기아다 왕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천한 사람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소는 간활지구 사이가 넓은 것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700년 무왕이다. 그 다음에 차시 이때는 제나라 왕때를 말한다. 초체는 곤고지심 곤란하고 고통적으로 심음을 초체라 해요. 초체하단 말 지금도 쓰고 있죠. 네. 학제가 포악치자 폭력과 학대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심이란 극, 미유 심어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2위 음식은 부대 심인후태. 훌륭한 인자스러운 정치와 후덕한 덕택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 같이 안 해도 조금만 잘하면 되다 그 말이에요. 왜냐? 너무 학대가 심하고 너무 사람들 고통을 받고 그게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조금만 잘하면 되나? 문왕같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우리 고향에 바로 건너 마을 김수현에서 사는 동네 나보다 7년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 고향 사람들 안 좋으니까 나는 만큼만 잘해도 역시 틀리다고. 저 동이 서당에 있으니까 사람이 잘하고 조금만 잘해도 그분은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선배한테 고향에 가서 이제 같이 나눠서 하니까 자기는 고향에 갈 길을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면은 좀 고향을 좀 신경 쓸 줄인데 참으로 그것을 그래갖고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죽었는데 무슨 얘기냐? 시민 후택이 안 해도 없어도 문안 같지 안 해도 조금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 이미시 갈자 이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이견 시지 이어 왕냐오. 하이견 시지 이어 왕냐오. 차이 문무로 지금이. 차이 문무로 지금이. 700여 년에. 700여 년에. 왕자 지금 부자기. 왕자 지금 부자기. 미우소차. 미우소차. 전국지시 자야니. 전국지시 자야니. 기약 상지 현성 계좌와. 기약 상지 현성 계좌와. 자 열국 분쟁이. 자 열국 분쟁이. 무시휴식하야. 무시휴식하야. 민지 초체어 포악지정이. 민지 초체어 포악지정이. 미유심어차. 미유심어차. 전국지시자야니. 전국지시자야니. 기약 상지유유 선정화. 기약 상지유유 선정화. 승차지시하야. 승차지시하야. 이행인정이면. 이행인정이면. 즉 민심이열하야. 즉 민심이열하야. 요 기자 부대 기식지감이. 요 기자 부대 기식지감이. 이위시자요. 이위시자요. 요 갈자 부대 기음진이. 요 갈자 부대 기음진이. 이위 음냐니. 이위 음냐니. 우 하나는 왕제리요. 우 하나는 왕제리요. 아까는 하이견 세지 이어 왕이라고 했어요. 네. 똑같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왕철하는데 때가 쉽다는 걸 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면 형세도 좋고 그 형세는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민과 지로 얘기했어요. 자, 문무로부터 올라내리기까지 700여 년에 왕철하는 군주가 임하지 않았으니 전국지시 이와 같은 전국지시보다 소원한 게가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맹자의 그 논리들 한다면 무왕 이후로는 제대로 된 왕창한 게 없었다는 그때까지 맹자 시대까지 또 그러니 어찌 상나라의 문왕에 처했던 상나라의 훌륭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이어서 이런 것과 같겠는가 또 여러 나라가 서로 나누어서 다투는 것으로부터 휴식한 때가 앞서가지고 있어.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초췌해진 것이 이 전국 때보다 심한 바가 있지 않냐니. 어찌 상나라에 즉 주임금 있을 때 아 그래도 선영이 있는 것과 같겠는가. 그러면 이 때가 좋다는 얘기. 때가 두 가지죠. 왕창한 지 오래됐고 두 번째 백성들의 고통이 심어. 새는 두 가지였죠. 땅덩이 넘고 사람 많고 두 가지. 자, 이 때를 틈타가지고 또는 그 이용해가지고서 여진 정치,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기뻐해가지고 마치 배고픈 사람이 아름다운 또는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지 않냐고 쉽게 먹을 것을 먹을 것이 되고 목마른 사람이 맛있는 음료수를 기다리지 않냐고 쉽게 음료수를 내는 것과 같으니 유가 같으니 어찌 왕천한데 어려움이 있겠냐 어찌 왕천한데 어렵겠는가 초철한 말을 내 입을 고쳐서 보니까 얼굴이나 몸이 몹시 지치거나 병을 나타나여
안색이 좋지 않거나 초착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초착한 것이 얼굴 색이 초착한 거예요. 좀 쉬어야겠죠? 네. 네.